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2일 정회했던 정기총회를 20여일 만에 속회했습니다. 홍역을 치른 뒤 개최한 총회여서 충분한 재정비로 별다른 반발 없이 안건들이 통과됐는데요. 한교총은 새로운 회기부터 류영모 대표회장을 앞세운 1인 대표회장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정기총회 속회가 20일 오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사상 첫 정기총회 정회 사태를 겪으며 홍역을 치른 한교총은 문제가 됐던 정관,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재정비를 거쳐 대의원들이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상임회장단에서 확정한 사항 또한 이날 새로 배포한 회의 자료에 담았습니다. 총회에서 먼저 언급된 바 있는 1인 대표회장 체제도 확정했습니다. 공동대표회장 중 한교총 이사장이 대표회장에 올라 사실상 한교총을 대표하게 됩니다. 임원 인선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를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고명진 목사와 강학근 목사, 김기남 목사, 이상문 목사는 공동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 2년을 보내는 사이 사회 그 어떤 집단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알몸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대표회장으로 섬기는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사무총장 체제에도 변화를 주면서 기존 한 명이었던 사무총장을 행정과 법인 부문으로 나누도록 사무처 운영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무처 운영 규정에서는 사무총장과 법인 사무총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심평신 목사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 정찬수 목사를 법인 사무총장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여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한교총이 향후 연합기관의 통합에 있어서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